자, 다른 주제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진 한 장 찾아주시겠어요? 이재명 대표가 추석 명절을 맞아서 산소에 다녀왔다면서 두 아들과 성묘하는 사진, 공개된 사진이 있죠. 그 사진 한번 좀 찾으면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대표가 그 사진을 올리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떨어져 있으면 얼마나 귀한지 절감하는 존재가 가족이구나 싶었다, 이렇게 소회를 밝히면서 철없는 소년은 어느덧 장성한 두 아들 손을 잡고 산소에 오르는 아버지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두 아들의 얼굴 공개를 했습니다. 얼마 만에요? 2017년 대선 이후 처음입니다. 약 7년 만입니다. 사진 한번 볼까요? 예, 오른쪽에 있는 사진, 저 사진이 먼저 공개된 사진이죠. 저 뒤쪽에 서 있는, 왼쪽에 있는 사람이 바로 장남인 이동우라고 하죠. 그리고 이재명과 그 이재명의 형, 두 사람이 술을 따르고 있는 장면까지 나왔는데, 아들이 공개된, 7년 만에 공개된 저 사진 보면서 왜 사진을 공개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글쎄요, 제가 이제 저희 집안의 종손이라, 네, 제가 이제 시골에 자주 내려가거든요. 뭐 이렇게 명절 때만 가는 게 아니고 저는 뭐 1년에 한 10번 정도 이렇게 내려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뭐 할아버지 산소나 이제 그런 데 올라가가지고 저도 사진 찍고 페이스북 같은 데 딱 올리면 좋아요가 막 많이, 아, 늘려요? 다른 때보다 좋아요가 많아져요. 그러니까 저렇게 이제 그 산소 그 가구 하면은, 그러니까 보기 좋지 않습니까? 훈훈하잖아요. 그다음 제가 딱 보니까 산소자리도 뭐 제가 뭐 이렇게 정확하게 보는 눈은 없지만 그래도 좋은 자리 잘 잡은 것 같고, 햇살이 잘 들어와요? 네네. 그 다음에 앞에 이렇게 딱 전망도 좋은 것 같고, 그 뭐 배산 임수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다음에 관리도 아주 잘 되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뭐 그럭저럭 그 잘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돌아가신 아버지 산소에 아들들 데리고 올라가가지고 그래서 아버지한테 인사드리는 거는 누가 봐도 인간적이고 훈훈한 장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그 기대하면서, 그다음 또 그러면은 저처럼 또 좋아요 많이 사람들이 눌러주겠지. 네. 그런 거 기대하면서 저 사진을 올렸던 것 같은데, 저 사진 자체만 놓고 보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다음에 굉장히 인간적이구나. 그다음에 원래 아버지하고 아들은 사이가 안 좋은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젊었을 때 이재명 대표 뭐 이야기 들어보면, 뭐 자서전이든 무슨 글 같은 거 보면은 아버지하고도 뭐 그렇게 사이가 좋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비천한 아버지라고 얘기도 했잖아요. 뭐 그런데 이제 아버지 돌아가시고 났는데 지금에 와가지고 다 원래 사람이요. 이제 그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그 다음에 친구든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거나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 나쁜 기억은 좋은 추억으로 변화되지 않습니까? 저런 모습은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좋다라는 그런 생각이 처음에는 드는데, 그런데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한 번 더 생각하게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야, 저렇게 그걸 올렸는데 이재명 대표는 어떤 사람인가. 옛말에 뭐 다른 말 필요 없고 가와만사성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다음에 수신 제가 치국 평천하 뭐 이런 이야기도 있지 않았습니까? 뭐 이재명 대표 수신을 어떻게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고, 제가는 조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게,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 형수님하고 저런 식으로 이렇게 다퉜던 분이, 그다음에 형수님한테 저런 식으로 뭐 조롱하고 그거를 입에 담기 힘든 그러한 그 욕설을 갖다가 했던 사람이 저런 그 뭐야 산소 관련해 가지고 저런 그 사진을 딱 올렸다라고 하는 거는, 처음엔 보기 좋다 그냥 뭐 그 평온에 지내라는 마음이 들다가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은 조금 그렇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다음에 저기 등장하는 사람들이 아들들이잖아요. 예. 이재명 대표 아들들인데, 이재명 대표 아들들이 지난 대선 관련해가지고 이런저런 그 무리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크게 두 가지 혐의가 있었는데, 성매매 혐의가 있었는데 성매매 혐의는 무혐의가 나왔어요. 하지만 아무리 무혐의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 아들 그 이동호가 올린 글 내용을 보면, 그러면 굉장히 눈살이 찌푸려진단 말이에요. 야, 어떻게 뭐 저런 이야기를 갖다가 하나. 뭐 남자들끼리 뭐 이렇게 저렇게 하는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그런데 그거를 이렇게 실질적으로 올린 건 또 다른 거 아닌가. 그다음에 그 불법 도박 관련해 가지고는 이재명 대표가 시인을 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렇게 이제 아들들이 이렇게 옆에 딱 서 있는 게 일반적으로는 그 보기 좋은 모습인데,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 아, 제가 쟤구나, 제가 동호구나, 이런 식의 또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그 사정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그런 사진을 내릴 수밖에 없지 않았는가,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저 사진 띄어 있는 사진에 사진 한번 띄어 주시죠. 예. 오른쪽에 있는 사진이 처음으로 올렸던 사진입니다. 아들과 두 아들. 왼쪽에 있는 서 있는 게 이동호고 오른쪽에 제일 끝에 있는 게 둘째 아들이라고 지금 알려졌는데요. 근데 저거 4시간 만에 SNS에 게재한 지 4시간 만에 사진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왼쪽에 떠 있는 저 사진, 마치 먼 산을 바라보고 있는 듯한 이재명 저 사진을 다시 올렸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저 사진이 뜬 이후에 최초로 성묘하는 저 사진이 떴을 때 아들 문제, 특히 장남의 문제가 다시 불거지는 것에 관해서 상당히 논란이 되고 우려스럽고 그렇기 때문에 삭제한 것이라고 해석이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저 사진을 올렸을 때 얻을 수 있는 긍정적 효과와 그 다음에 반대도에는 부정적 효과가 있을 때 긍정적 효과도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제가 봤을 때에는 부정적인 효과가 더 크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대표도 뭐 저랑 비슷한 생각 아니었을까? 그렇지 않았으면 저 사진을 못하러 내렸을까? 그거는 이제 이재명 대표의 마음속에 제가 들어가 보지 않아 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제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그냥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유주덤 님이 전봇대 뭐였는데, 저희 가운 전봇대가 아니고요. 사진 이제 두 사진을 지금, 아, 저 전봇대 있군요. 저 뒤에 두 아들 뒤에 전봇대가 있는 이야기를 하셨군요. 예, 근데 앞서 이야기한 내용 중에요. 장남 이동호의 성매매 혐의는 어쨌든 무혐의로 종결이 됐습니다. 네네. 근데 불법 도박 혐의와 관련해서는 지금부터 2년 전에 검찰에 송치됐는데 그 결과가 지금 아직 알려지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검찰에서 아직 이 문제를 기소 여부라든가 뭐 혐의 없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결과를 안 내놓은 것인지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검찰에서 처분을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 뭐 기사도 안 나오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이런 사건 같은 경우는 그냥 간단하게 약식 기소해서 뭐 벌금 뭐 100만 원이든 200만 원이든 뭐 이렇게 처분 내리면 되는데 뭐 이걸 갖다가 질질 끄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물론 이제 검찰에서 뭐 처분을 했을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 좀 밝혀지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사진을 보면서 가족을 이제 생각하게 되는데요. 저 사진, 성묘 사진을 보면 가족을 생각하게 됩니다. 조상을 생각하게 되고 부모님을 생각하게 되고 형제, 자매를 생각하게 되는데, 이재명 대표 경우 딱 가족, 집안 이렇게 생각하면 떠오르는 장면들이 있죠. 가족의 사생활 문제로 곤욕을 치렀던 장면들이 있죠. 친형 이재선 씨를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 했던 문제. 앞서 얘기했던 정혁진 변호사님이 얘기했던 형수에게 도저히 그냥 상식을 가진 평범한 인간이라면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쌍욕들, 배우 김부선 씨와의 관계 문제, 그리고 아들의 성매매와 불법 도박 사건, 이런 문제들을 떠올리게 하는데요. 정치 지도자라면 도덕성과 인성 문제도 매우 중요하죠. 능력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에게 보여지는 정치 지도자의 그 모습이 중요하죠. 이재명 하면 폐륜적인 어떤 행태, 폐륜아 이런 생각도 떠오르는데, 이 저 사진을 보면서 가족과 집안의 문제와 사생활과 이런 걸 떠올릴 때 이재명 하면 어떻게 연관이 됩니까? 글쎄요, 그거는 우리 같은 사람들 생각일 뿐이에요. 네. 어떤 사람들한테는, 대한민국의 상당히 많은 사람들한테 이재명은 어떤 사람이냐? 완벽한 사람이에요. 95점짜리예요. 왜 95점짜리냐? 네. 5점이 없으니까. 그다음에 얼굴은 천재 아니겠습니까? 저는 조국 대표가 굉장히 발끈해하면서 기분 나빠했었잖아요. 한동훈 뭐 어쩌고저쩌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때 조국 대표가 진짜 기분 나빴던 사람은 누구에 대해서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다. 왜냐하면 그때 안규령 씨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조국이 잘생겼냐? 이재명이 잘생겼냐? 그러니까
그 이재명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에이 그러면서 설마 설마 하는 마음으로 그러면 차은우냐 이재명이냐. 네. 그러니까 차은우보다도 이재명이 더 잘생겼다는 거잖아요. 네. 어떤 사람들한테는요 이재명은요 대한민국 최고의 얼굴 천재예요. 그 다음에 그런 사람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버지로 받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아버지래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그 웃을 일이 아니고. 네. 예, 우리 같은 사람, 아, 이재명 대표 하면 진짜 윤리에 반하는 도덕적이지 않은 그런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들 그렇게 생각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온 거예요. 네. 근데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윤 대통령이 취임한 지가 2년 반이 됐어요. 2년 반이 됐는데 2년 반도 이제 넘었어요. 9월 이제 오늘이 이제 19일인가 뭐 18일인가 뭐 그렇게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생각할 것이다라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할 것이다라고 착각하는 바람에 지금과 같은 그러한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다 생각이 똑같지 않다라고 하는 거를 다 인정을 갖다가 해야 될 거다. 저는 그런 생각 듭니다. 예. 이재명 가족들의 성묘 그 사진을 통해서 본 여러 가지 장면들을 해석을 해봤습니다. 그렇죠. 인식의 차이는 있습니다. 바로 마지막 해준 얘기가 참 이재명 하면 페루나 떠오르는데 이재명 지지층들에게는 그렇게 잘생겼고 천재로 보이는 그 모습도 비교해보니 그러네요. 차은우 1패해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씁쓸한 웃음을 지었는데 이재명을 정말 잘생긴 천재로 생각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도 우리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팬앤마켓을 검색해주세요. 팬앤마켓은 팬앤드마이크 구독자분들을 위한 종합 쇼핑몰로 좋은 상품으로 온라인 최저가를 목표로 하는 마켓입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